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오늘 지금 하마터면 시상식에 못 올 뻔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영화 명장이라고 사극을 촬영 중인데 지방에서 촬영이 늦게 끝나서 끝나자마자 그냥 머리만 감고 바로 출발했어요. 수염 떼고 그리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이 좀 많이 좀 지저분해 보일 겁니다. 피고인이 방영된 지 올 초에 방영됐었으니까 아주 꽤 됐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연기로 보이게끔 카메라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카메라에 제가 담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고요. 태양도가 마지막에 몰려서 일주일에 세 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체력적으로 좀 다들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종방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김홍재 촬영 감독님, 최재랑 감독님, 엄성탈 감독님 안 계셨으면 저 진짜 너무너무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최종권 조명 감독님까지 정말 좋은 어른분들이 계셔주셔가지고 수다 떠는 맛에 겨우겨우 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최우 수상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연극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아인 니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 공경수라는 역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파수꾼에서 고생 많이 해주신 손양섭 감독님, 박성훈 감독님, 또 대본 쓰느라 고생하신 김수훈 작가님, 그리고 밖이 정말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밖에서 고생 너무 많이 해주신 홍성욱 촬영감독님과 박창수 촬영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파수꾼에서 힘써주신 많은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정말 대중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는 샤이니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